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혁희입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DC 이후 저스티스 리그의 플래시로 알려진 배우이자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의 모델이기도 한 배우 에즈라 밀러의 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죠. 뉴스도 계속 나오는 중이고요. 그래서 에즈라 밀러와 DC 이후 플래시의 현재를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정리해볼게요. 일단 영상부터 살짝 보고 가시죠. Whoa, bro. 네, 이 동영상은 에즈라 밀러가 몇 주 동안 아이슬란드에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레딧에 올라왔었습니다. 레딧 유저 닉네임 그루비 LPS는 자신들이 동영상 속의 여성의 친구라며 에즈라 밀러가 자신들에게 싸우다가 생긴 흉터를 보여줬고 이 여성은 내가 널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저 농담이었는데 그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기겁을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소식을 가장 디테일하게 보도한 언론사는 에즈라 밀러의 홍보 담당자에게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뉴스가 보도되기 직전까지는 응답이 없었다고 하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입증된 바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현지 시간 4월 1일 오후 6시경으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 있는 술집 프리키오 카피우스에서 촬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에즈라 밀러가 이 가게의 단골이고 영상 속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길 상당히 억지스럽고 열광적인 팬그룹이 에즈라를 알아보고 다가왔다고 하고요. 이들은 조용하면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에즈라를 대했고 이윽고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에즈라는 특히 이 여성 팬과 맞서게 되면서 이 동영상이 촬영이 되었고 상황 직후 이곳의 직원은 무척 당황해하면서 화가 난 에즈라 밀러를 밖으로 에스코트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에즈라 밀러가 과격했다는 의견과 시비를 건 사람들의 무례함이나 앞뒤 상황도 없는 영상을 공개한 쪽의 의도성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현지 경찰이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비디오 속의 어느 누구도 구금되거나 체포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어쩌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But 이미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가 돌고 있고 이 동영상을 사용한 패러디나 짤들도 확산 중이죠. 워너 측은 일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카더라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너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에즈라 밀러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플래시뿐만 아니라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도 워너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죠. 아쿠아맨이 이미 성공한 영화이고 플래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기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앰버 허드도 차기작 출연 여부에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즈라 밀러에 대한 워너의 액션이 좀 빠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기사가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DCU의 플래시 단독 영화를 개발하다가 의견 충돌로 하차한 존 프랜시스 데일리는 트위터에 창의적인 차이라는 말을 게시했습니다. 그가 플래시의 단독 영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개발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이 창의적인 차이 때문에 플래시 프로젝트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트윗이 에즈라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 중입니다. 네, 그럼 플래시 좀 살펴봐야겠죠. 플래시는 DC 이후에 사실상 가장 비운의 프로젝트로 그린랜턴 빼고요. 원래는 샤잠과 아쿠아맨보다 먼저 선을 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복선의 복선, 쿠키의 쿠키를 연결하는 슈퍼히어로 영화 특성상 애초에 원래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한마디로 DC 이후의 타임라인에 플래시가 존재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에즈라 밀러가 2014년에 DCU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5년간 플래시 단독 영화 프로젝트는 감독들이 고용되고 해고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으로 내정되었던 세스 그레이엄 스미스는 2016년에 이 프로젝트에서 나갑니다. 플래시트 해버렸죠. 같은 해에 릭 파뮤이와가 감독으로 고용되지만 같은 해 10월에 플래시트, 그 다음으로 마블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작가였던 존 프랜시스 데일리와 조나단 골드스테인이 영입되고 팬들은 이제서야 플래시 영화가 나오긴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과 조나단은 영화의 비전을 놓고 에즈라와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에즈라는 플래시가 잭 스나이더의 방식처럼 다크해지길 바랬고 존과 조나단은 마치 백투더퓨처 같은 느낌으로 가기를 바랬었죠. 특히 에즈라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뉴52 세계관에서 리부트된 플래시 포인트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 원작은 주인공인 베리 알렌이 어머니인 노라 알렌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베리 알렌의 행동은 우주의 왜곡을 일으키고 아틀란티스와 테미시라가 전쟁을 벌이고 토마스 웨인이 뭔가 뒤틀린 배트맨이 되는 대격변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워킹데드의 빠따맨이자 던 오브 저스티스의 토마스 웨인을 연기했던 제프리 딘 모건이 토마스 웨인 버전의 배트맨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염두하고 있었다는데요. 에즈라는 플래시가 좌충우돌하는 티네이저의 때론 유쾌하고 명랑했던 MCU 버전의 스파이더맨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존과 조나단도 플렉시트. 에즈라는 프로젝트의 전면에 나서서 DC 코믹스의 작가인 그랜트 모리슨에게 플래시 단독 영화의 작가에 합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즈라는 워너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플래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죠. 그 이후 워너의 티네이지 호러 영화 그것의 감독인 앤디 무시에티가 플래시를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에즈라 밀러는 플래시라는 캐릭터에 지속적으로 애착을 가진 유일한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지지부진, 워너 입장에서도 지쳐갔고 이제 워너는 DCEU 전체를 리부트하려 하죠. 더 이상 플래시는 그들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에즈라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DCEU에 출연하기로 계약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베리 알렌 역이자 플래시로서 DCEU의 창조적인 매개변수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듣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죠. 에즈라 밀러는 자신이 플래시가 될 기회를 충분히 즐겨왔고 방대한 지식과 연구를 통해 적임자임을 어필해왔습니다. 원작을 좋아하는 골수 팬들이 봐도 그는 플래시를 정말 잘 알고 있었고 감독들이 갈아치워지는 마당에 일관되게 열정을 보여왔었죠. 플래시를 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대입해보면 그가 가진 플래시의 비전과 존과 조나단의 비전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가 있었을지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에즈라 밀러는 어렵게 플래시라는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많은 팬들은 에즈라 밀러를 플래시 프로젝트에서 밀어내고 TV 시리즈의 플래시 역 그랜트 거스틴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SNS에 적기도 하는 중인 것입니다. 어쩌면 에즈라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DCEU의 타임라인까지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플래시는 다음 달부터 버즈 오브 프레이의 작가인 크리스티나 호드슨과 앤디 무시에티 감독 체제로 제작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에즈라 밀러의 플래시는 과연 DCEU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